엄마는 여태까지 사시면서 신랑분이나 뭐 내외분이 사시면서 참 알콩달콩 잘 사신 걸로 들어와요. 많이 뭐 부부 사이에 정말 드문 분이신 것 같아. 이렇게 점사를 많이 보다 보면. 근데 단점이 있어. 왜, 뭐냐면 엄마 사주에는 자식복이 없어요. 그래요? 예, 자식복이 없다 보니까 태어나서 뭐 학교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속을 썩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인동법이라는 게 났어. 인동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제 심정을 꿰뚫어 보시네요. 말씀 안 드렸어도. 제가 며느리 때문에 지금 속을 엄청 썩고 있어요. 저한테 오면은 우리 아들이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런다고 톱니 자른다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조금 주다 보니까는 한도에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들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다 주는데 걔가 뭐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혼자 그렇게 돈을 전부 달라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아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둘이 이혼할 것 같고 안 하자니 계속 있는 돈 그냥 빚까지 얻어다 줬어요. 그랬는데 돈이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계속 가가지고 지금은 저도 감당 못해요. 며느리가 그 짓을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들한테 얘기하면 이혼하자가 펄펄 뛸 텐데 이거 아들 이혼시키는 거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금 알듯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답답해서 왔습니다. 원래 아들은요, 결혼을 하셨어도 내가, 배우자가 없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주는, 며느리가 지금 아니더라도, 이별수는 이미 3, 4년 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예, 3, 4년 전부터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참 돈을 많이 빌려다 쓴것 같고, 내가 미쳐, 내가 그래. 미친다니까. 그리고 이 며느리가 무슨 다단계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얻다가 돈을 많이 갖다 쓰는 걸로. 맞아요. 얘가 맨날 밥만 먹으면 나가더니요. 전화는 그렇게 해야 되더니 그거 숨기고 그렇게 했네요. 집안채가 뭐야? 엄청 많이 까먹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엄마네 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허리가 흰 네. 그 시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는, 아들분도 많이 멘탈이 좀 나가신 걸로 들어오고, 근데 며느리는 그런 거에 미안한 감을 느끼지 않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걸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 잘못하다가 엄마가 이혼을 둘 사이에 시킨 걸로, 오해 아닌 오해를 살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못했죠. 구설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 사주에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충돌이 분명히 들어와요. 했을 때는 분명히, 3년을 고비를 못 넘겨. 그러니까 그때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가 이별을 하게끔 내비두시고, 지금은 엄마 주머니에서 돈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 돈들은 들어오지 않고 엄마 주머니에 이미 허공에 떴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3년만 엄마가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그러고 나면 둘 사이에는 분명히 이별이라는 게 들어와요. 네. 근데 엄마도 잘못이야. 엄마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도 엄마도 잘못이라고. 아 근데 안 해주면 또 이게 이혼할까 봐요. 한번 결혼하고 계속 살아야지. 그거 이혼하면은 제가 또 그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그렇게 했죠. 이혼 안 시키려고. 그거는 잘 하셨는데 이제 시기가 둘 사이에 부부의 공이 끊겼어요. 부부의 공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나서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비청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아들만 마음 추스리고 나면 엄마한테 약간의 근심은 덜어질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알겠죠? 아휴 인간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럼요. 아휴 설마 하고 아니겠지 근데 아유 이렇게 하면 막을 줄 알고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혼자서가는 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못 막아요. 아이고.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알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알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라도 또 아들한테 얘기해서 또 그런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얘기했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혼시킨 걸로 됐죠. 가서 상황만 잘 지켜보세요. 알겠죠? 아이고.